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개신교 군종정책 창구를 군목 파송 교단협의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군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11개 교단을 개신교 군종정책 파트너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등 타종교에 비해 군종 업무 정책 협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 군종 목사 선발과 군종 목사 교단별 할당 문제 등 변화에 가는 군종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목 파송 교단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11개 파송 교단 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또 군성연합회가 해오던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해서 이렇게 임무를 규정하고 명확하는 데 근본 그 훈련 개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론 수렴 작업도 착수했습니다. 소령급 이상 군종 목사, 군성교연합회 관계자, 각 교단 군선교 실무자 60여 명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회의를 갖고 국방부 추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성교연합회 측은 군성교연합회 안에 교단 파송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일선 군종 목사들은 후원기관인 군성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정책 협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군목 파송 교단 협의회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신교계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개신교 군종정책 파트너를 군목 파송 교단 협의회로 정한다는 내용의 군 훈령 개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